청년과 노년의 차이는 외견상 단박에 알 수 있죠. 바로 몸의 근육 차이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몸이 탄탄해 보이는 반면 노년은 쪼그라들어 보이니 멀리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 서서히 앞으로 굽어지는 이유도 몸 밖으로 근육이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청년들 못지않게 다리 짱짱하고 허리 꼿꼿하게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뭐 열심히 운동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모든 중장년 분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기력이 없고 기운이 딸리는 걸 그저 나이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나이 탓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노년에도 남들보다 더 활기차고 생생하게 기운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섭취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걸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곳곳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 돌리시려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항체, 호르몬, 혈액, 효소 등 인체의 필수 성분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근육 덕분이고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심장이 뛸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근육 덕분입니다. 그리고 결합조직 구성에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결합조직이 뭐냐 하면 바로 연골, 피부, 뼈, 힘줄, 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근육은 점차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 30세부터 근육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80세 때는 무려 절반이나 감소합니다. 절반이나 감소한다니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근육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앙상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체내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근육에 있던 단백질까지 꺼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률보다 분해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단백질을 꼭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다르게 쌓이지 않고 매일 적정량을 제외하고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단백질을 왕창 몰아 먹었으니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지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단백질로 섭취한다면 지방 77g, 유당 62g, 콜레스테롤 313mg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소고기 등심으로 치자면 지방 108g, 콜레스테롤 300mg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단백질을 섭취하려다가 단백질보다 더 많은 지방, 유당,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 유당, 콜레스테롤 뭐 이런 불필요한 성분은 싹 제거하고 단백질 순도만 확 올린 고순도 단백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라고 준비한 거죠.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단백질 하나를 드시더라도 꼼꼼하게 불필요한 성분은 없는지 따져가면서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방, 유당은 싹 제거하고 단백질 순도를 높인 최고급 단백질, 바로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지방과 유당을 제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백질의 순도는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리유청 단백질을 순금 같은 단백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도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 순도만 높인 것이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구하기도 어렵겠죠. 이렇게 지방과 유당을 제거하다 보니 우유에서 정말 극소수량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출된 양이 약 0.6% 이하라고 하는데요. 우유 한 컵에서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분리유청 단백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단백질입니다. 락토프리의 뜻이 유당이 없다는 건데요. 유당이 뭐 안 좋은 건가? 왜 이렇게 없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당은 동물성 단백질의 주 원료가 되는 우유, 산양유 등에 함유되어 있는 당의 일종입니다. 이 유당을 섭취하게 되면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우유도 못 먹고 치즈도 못 먹어. 요구르트도 못 먹어. 나는 유제품을 만든 모든 걸 먹질 못해. 우유, 치즈,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말이야. 생크림도 못 먹고. 이게 다 유당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소화가 잘 되고 속 편한 단백질을 드시려면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분리유청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가 힘드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유청 단백질에 대해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분리유청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느냐 이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매일 헬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입니다. 아, 이름 기네요. 매일유업 다들 잘 아시죠? 워낙 오래되고 유명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붐을 일으킨 게 바로 매일유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백질 제품을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고 그 매일유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려 8년 동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근육과 단백질 연구를 한 끝에 내놓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에 사용된 분리유청 단백질은 덴마크 청정 자연에서 방목한 소에서 얻은 단백질입니다. 덴마크 1위 유제품 기업의 50여 가지의 단백질 중에서도 단백질 순도가 높은 프리미엄 분리유청 단백질을 엄선해서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런 프리미엄급 분리유청 단백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 앞에 유당 없는 락토프리 마크를 딱하니 박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 한 잔만 드시면 근육과 뼈 건강, 면역, 활력까지 챙길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3종까지 한 잔에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운동한 뒤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볍게 산책하고 나서 한 잔씩 드셔도 좋습니다. 맛도 정말 좋죠. 달지 않고 초코향이나 바닐라향처럼 억지스럽게 향을 추가하지 않아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한 분리유청 단백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빠져나가 다리 아프고 허리에 힘 빠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른 나이에도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분리유청 단백질로 근육 짱짱하게 만들고 더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